안녕하세요. 마리맘 옥상정원입니다. 3일 만에 옥상에 왔더니, 와우, 얘네들 물이 너무 먹고 싶은 것 같아요. 그 햇빛, 요 레이스 커튼은요, 아이들 보호막이랍니다. 혹시라도, 화상 입을까봐, 아유, 그 속에서도 물이 너무 고팠나 보다요. 자, 걷어주겠어. 이렇게들. 꽃바구니는, 예, 꽃바구니. 예쁘죠? 이 예쁘죠? 소리는 진짜 자동 반사야. 아휴, 저기, 물이 많이 먹고 싶었고, 보니까, 어우, 세상에, 얘도 완전히 쪼그랑쪼그랑해졌네. 미안해, 오늘은 물을 다 주고 갈게. 흡족해 줄게, 흡족해. 어우, 물이 너무 말랐네. 그리고, 얼굴들이 너무 더럽네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네. 흠뻑 주고 가야 되겠다, 흠뻑. 얘 개부리는 왜 이렇게 빌빌대지? 진짜, 개불 같네. 사랑무, 아흥무. 이거는 이렇게 이뻐지고 있어요. 보이세요? 겨울에, 얘를 겨울에 데려와가지고, 아마 추위에 얘가 엄청 약했던 애 같아요. 겨울에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엄청 이쁘게 왔는데, 그대로 다 녹으면서, 추워가지고, 다 얘네가 물렀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냥 놔둬봤더니, 두개중 하나는 여기 보이시나요? 얘네는 갔어요. 갔고, 요 하나는 그대로 놔뒀더니 생기를 찾더니 이렇게 이뻐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바이솔. 바이솔. 이건 얘네들은 좀 뜨거울까봐 안을 다 넣어놨어요. 불로초. 예. 얘는 가을에 꽃 피면 정말 예쁜 꽃이 피고요. 초콜릿이 진짜 초콜릿 같이 돼버렸어. 어머. 세상에 모처럼. 로망이 막 이런 색이야. 와우, 정말 오늘은 물을 흠뻑 주고 가야 될것 같네. 아, 짜잔. 건너갑니다. 얘네는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햇빛에서 잘 크는 애들이어가지고 적응이 됐어요. 적응이 됐고, 그냥 얘네 바이솔들은 노지에서 잘 크고 있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보이세요? 아, 꽃좀 보세요, 꽃. 꽃을, 근데 이상하게 다 닮았어, 꽃들이. 꽃이 다 다른 종류인데 꽃이 다 닮아 있어요. 이렇게 꽃이 예뻐요. 그러니까 꽃이 예쁜 얘네, 보르도인데 꽃이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얘는, 로즈 마몽드인데 꽃이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다 물이 고팠네요. 백봉 이거는 더 잎사귀가 더안 나오고 이렇게 두 개로 끝나네. 괜히 건드렸나? 독일 샴페인이 뿌리를 내렸는데 이제 뿌리 활착이 아직 덜된것 같고 진짜 날이 덥고 가무니까. 얘네들이 고생하고 있네, 진짜. 마리드금, 겨울에 꼬집기 했던 애들인데, 그래도 다두개 이상씩은, 3두 이상씩은, 아닌가? 3두까지는 아닌가? 낫고요. 또 동네는 다 라울 예쁘게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라울 꽃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뻐요. 예뻐요. 꽃은 다 예뻐. 다육이 꽃들은 비슷하면서 예뻐. 얘가 멘도사 꽃이에요. 멘도사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릴리패드가 색감이 지금 이래요. 근데 분명히 여기까지 덮어줬는데 얘가 날라갔네.
이건 반칙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덮어놨거든요. 이쪽까지. 근데 왜 날아갔을까? 응? 요렇게 얘도 레이스로 다 이렇게 막을 쳐줬답니다. 화상 입으면 안 되니까. 근데 얘가 왜 뒤집어져 있었을까요? 아유, 너무 예쁘죠? 너무 너무. 얘도 그 호우다용님한테 산 그 롱분인데 거리분인데 너무 예뻐요. 아우, 다 물이 말랐어. 속상해. 이게 집에 있는 애들은 이러진 않는데 이렇게 꼭 따로 밖에 내놓으면 제때 물을 못 줘가지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다 걷어서 물 좀 주고 또 덮어놓고 가야 될 것 같아. 화상 입지만 않게. 시원하지? 얘도 러우를 제가 외목대로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에다가 크게 키우고 있고요. 까라솔 이거는 한 개에 1,000원짜리인데 근데도 괜찮은 것 같아. 이제 겨우 자리 잡은 것 같아. 이거는 올리브 나무인데 다육 올리브. 제가 작년에 추위에 얼어가지고 다 띄어내고 놔뒀는데 왜 여기 원래 여름은 꽃대 하나에 이게 하나였어요. 응? 입장이 이제 꽃봉오리가 하나씩이었는데 그 꽃봉오리 하나를 다 띄어내버리고 놨더니 자구가 얼굴 5개, 뭐 이건 3개, 이건 4개. 이 얘네들이 이제 크면 엄청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까라솔들 제가 꼬집기 해가지고 전부 얼굴 서너 개니까 이제 이게 풍성해지기를 기다려야죠. 잘 기다리겠어요. 이 매직잼 이 아이도 햇볕에 처음에 타가지고 제가 더위 먹은 애들을 전부 그 얼굴이 검게 된 애들 제가 그냥 과감히 쳐냈더니 밑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네요. 아래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해가 나는 너무 웃겨요. 합식을 해놨는데 성장하는 게 이렇게 달라가지고 너도 쑥 나도 쑥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한 화분에서 이게 이제 가을에는 아마 이대로 놔둘지 아니면 다른 분으로 가르고 또 다른 걸 합식을 해야 될지. 이거는 러우금 예쁘게 변해가고 있죠. 그린나이트도 예쁘게 지금 돼가고 있고 이거는 누비노바 금이에요. 누비노바가 항상 발음이 안 돼서 문제. 흑장미도 얼굴이 여기 있고 그래서 요것도 지금 자구를 떼서 다른 분에 옮겨야 되는데 요새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이래갖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거 쌍두 샴페인인데 왜 이렇게 못난이 같이 뿌리가 나고 있긴 있네요. 아유. 천우엽도 아휴. 마디바 쌍두. 잘 크고 있답니다. 다행히 여기는 새들이 공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저 입꼬지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또 이렇게 하면 아 답답해. 저거 입꼬지인데 몰라. 기억 안 나니까 기억나는 대로 하겠고요. 그 저기 입꼬찬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원래 이렇게 작은 애들인데 이게 아마 생장점이 망가진 애들이 엉뚱한 데로 영향이 갖고 이렇게 잎사귀들이 무섭게 커 있는 것 같아요. 우기죠. 이거 레인보우 이게 바이솔인데 정말 예쁘죠. 그리고 이거 이뻐요. 이거 이름 좀 보자. 일리엄 로렌스. 이거 예쁘죠? 일리엄 로렌스. 이런 거 정말 예뻐요. 손톱 끝이 물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쪽 아이도 다 물이 고파. 물이 물이 고파서 저녁에 물을 충분히 주고. 근데 다행히 여기는 옥상이 바람이 많이 불고 밤이면 그래도 온도가 좀 내려가니까 물을 줘도 돼요 아직은. 그래서 오늘 저녁, 오늘은 며칠 만에 나와서 얘네들 돌보고 이제 물 주고 가려고 옥상으로 왔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저희 시간 달리기에 함께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과 우리 유치님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모두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